네, 잘안 되신 분들은 예, 한번 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예, 잘 하신 분들 많으신데 제가 일단은 빈 공간을 준비를 해줄게요. 예. 일단은 얘네들은 육각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툴박스에서 폴리곤 툴을 이용해서 옵션에서는 필픽스 선택하시고 슬라이드는 육각형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육각형을 그려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요거 잡기 쉽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약간 좀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확하게 만들어주려면은 일단은 임의로 사이즈를 드래그해서 그리고요. Shift 키를 누르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살짝 돌리세요. 약간은 예. Shift 키를 누르면서 예. 약간은 근데 이게 크기를 갖다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죠? 예. 돌려야 되는데 돌리면서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맞죠?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옵션에 보시게 되면은 예, 옵션에서 여기 팝업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레디어스라고 써요. 요 레디어스를 갖다가 입력하시게 되면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얘를 크기를 얼마나 할까? 한 80? 예, 80만한 크기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드래그 하면은 그냥 80만한 크기로 그냥 바로 돼요. 그러면은 크기가 정해졌으면은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약간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예, 이렇게 고정으로 위에 딱 맞게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이번에는 사이즈를 한130 정도 입력했어요. 그리고 드래그 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130만한 크기로 만들어주는데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고 약간 돌리세요. 예, 외곽으로.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정으로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T. 아이고, 제가 레이어를 안 만들고 작업했네. 예, 실수했으니까 컨트롤 Z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다시 드래그해서 Shift 키를 눌러서, 예,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T 해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예, 이렇게 딱 맞은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트랜스폼으로 손으로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잘안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예, 만들 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센터를 잡아줘야 돼. 그죠? 센터점을. 센터를 잡기 위해서는 가이드를 갖다가, 예, 가이드를 가져다가 왼쪽에서 가로로 세로로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가운데 센터점이 생기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셀렉트를 해서 색깔을 채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폴리곤 라소 툴을 선택하고 예, 위에 부분 선택해주고, 중심을 클릭. 그리고, 요렇게 해서, 외곽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알트. 세개 키를 모두 누르고, 레이어, 섬멜 박스를 누르게 되면은, 예, 외곽으로 삐져나갔더라도, 안으로 딱 맞게 만들어지죠. 레이어를 추가하고, 예, 색상을 예,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필로 예,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가운데 센터점을 잡고 예, 위로 이렇게 가서 예, 이렇게 삼각형 만들고 네. 컨트롤
Alt, Shift, 세개 키를 모두 눌러서 셀렉트를 하고, 예, 그 다음에도, 예, 색깔을 채워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다 클릭하고, 셀렉트를 해주고 색깔을 바꾸고 이렇게 채워넣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가이드는 제가, 예, 다 버릴게요. 가이드를 버리면은 이런 모양이, 예,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서, 예, 노란색으로 글자를 행간 조절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글자 두께, 네, 글자 두께도 적어주시고, 글자 크기. 네, 이렇게 가운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좀 글자 잘안 보인다 싶으면은 그림자 주면은, 네, 잘 보이겠죠, 글자가.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예, 드롭 섀도우, 여기서 디스턴스 거리 적당하게 해놓고, 디스턴스 거리 그냥, 예, 없게 해줄까요? 그 다음에 사이즈, 예,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그림자를 주시면은, 예, 무릎의 속이란 게더잘 보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흰색의 테두리도 있네요. 그죠? 예, 원본을 선택해 주시고, 흰색의 테두리는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예, 스트로크 예, 마지막으로 흰색의 테두리를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